보셨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박재훈 의원이 어떤 종목이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꿋꿋하게 종가까지 지수는 밀렸지만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네. 태양광입니다. 그중에서 OCI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250만 주가 거래가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거래 터지면서 긴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의미 분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일단은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작년도에 이제 국내 태양광 그 발전 설비 설치 용량이 전년 대비해서 24.6% 정도 증가했다. 네. 그런 재료거든요. 그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한국 방문 때 관련된 수혜주 쪽으로 부각이 되면서 잠깐 움직임이 전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이든 정책과 관련된 한미 간의 뭐 태양광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었지만 별다른 나온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른 내용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강하게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도 설치량이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을 봐야 되는 건데 작년도 태양광 설치 기업들은 실적은 별로거든요. 별론데 일단 요즘 시장 자체가 이런 이슈에 실적도 제대로 안 통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OCI라든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관 예금 투자가들이 쌍끌이 매수가 상당히 좀 유입이 좀 됐어요. 근데 OCI 같은 경우 충분히 주가가 살만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은 볼링 이제 폴리실리콘 회사니까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을 봐야 되는데. 예상한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31달러 정도 중반 정도 되거든요. 31.6달러 정도에서 거의 지금 연초 이후에 30달러에서 32달러 상태 유지가 좀 되는데 상당히 강세입니다. 작년 이맘때 정도 상반기 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불대 초반에 머물다가 작년 3분기 때 평균 가격이 28불 그다음에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29불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작년도 4분기 때 가장 강했거든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래서 현재도 지금 30불대이기 때문에 작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1분기 예상 실적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가이던스 대비해서 약간 부진하게 나왔던 것 자체는 한 달 동안 예상한 이제 공장 보수 관계 때문에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거의 분기 최대치가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2분기 실적도 1분기보다 상당히 좋게 나올 거다. 셧다운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뭐 실적을 좀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6천억이 넘어섰고 최대치가 났고 최근 들어서 올해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거의 8천억 대거든요. 이게 OCI를 하게 되게 되면 과거에 60만 원대에 갈 때가 2011년도 언제? 수준입니다. 그때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잠깐 났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꺾여버렸었는데 거의 내년도 같은 경우 지금 9천억 대 정도까지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거에 버금가는 실적이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으로 봐서는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더 전망인데 현재 펼 보시다시피 밸류 자체가 상당히 싸죠. PR 기준에서 오늘 주가 급등한 걸 감안한다 한다 하더라도 4배 정도 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폴리실리콘 자체도 화학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화학업 정도는 전반적으로 NCC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 실적이 곤두박질 쳤지만은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실리콘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이익에 많이 차지하지만 또 기초 화학 분야 자체도 상당히 매출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그래도 업종 내에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탁월한 실적을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나 솔루션도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제 미국 쪽에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다 한다면 가장 수혜주가 제가 보기에는 하나 솔루션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 솔루션이 미국 시장에서 상업용이라든가 주거용 쪽에 시장 점유율 25% 30%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또 부분인데 근데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실리콘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태양광 분야에서 적자입니다. 작년도 적자가 나 있기 투자가 때문에 투자가 너무 많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아직 근데 OCI 주가 OCI는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 자체가 본격적으로 바로 반영이 좀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반면에 또 폴리실리콘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 피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같이 오늘 동반 상승을 했어요. 즉 바이든 정책에 미국 쪽의 정책의 수혜를 받는다는 하나 솔루션이 가장 수혜를 받을 거고 그다음에 OC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폴리실리콘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생산 캐파를 좌우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받는데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받는 이유 자체가 최근에 중국의 경기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가동률 저하 부분 자체가 현재까지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가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작년도 워낙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공급 물량 과잉에 따라 가지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불대 초반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장의 우려 대비해서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고 수준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반기 정도 가면 떨어지지 않겠나 전망인데 현재는 현재 흐름 봐서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국면 쪽에서 가격 유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 한다면 OCI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우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오늘 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최근에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작년 10월 달에 고점이 16만 9천 원도까지 가는 수준인데 이때보다도 그때보다도 현재 그 당시 이제 10월 달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가장 고점에 가 있을 때니까 그때가요? 현재 그 수준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본다 한다 충분히 실적이 반영이 된다 한다면 주가는 좀 더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다만 요즘 시장 자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는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앞서 표를 보시다시피 밸류 자체가 워낙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구간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오늘 기간 예금 투자가도 수급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나 한번 태양광주 신규 진입하고 싶은데 하면 그럼 하나솔루션 사는 게 맞나요? 전문가님 OCI입니까? OCI를 사야죠. 단기적으로 OCI. 네, 그렇죠. 네. 네. 하나솔루션은 작년도에 아무래도 하나 솔루션 자체가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많이 중요한 영향을 많이 차지 않는 거니까 태양광 회사지만 미국 쪽에서 아주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OCI 주가가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으로 봐서는 네.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주가 오늘 동반돼서 강세를 나타냈는데 OCI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하나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단계적으로 조금 더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쪽이 OCI라고 하네요. 역대 최대 실적에 버금갑니다만 주가는 아직 못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률 조금 더 엿보고 있는 상태라는 점 저희 확인해봤습니다.